안녕하세요, 조마몬입니다. 자, 이 영상은 나루티미 스톰퍼 멀티리그를 열기 위해서 유저들이 방 설정과 그리고 게임 설정을 약간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유저들이 세팅하기 쉽게끔 볼수 있게 만든 영상입니다. 자, 우선 유저들은 나루토 스톰퍼를 들어가시고요. 첫 번째, 그래서 옵션을 누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밑에 보면 BGM 음량 설정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세 칸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칸을 줄여주시고 뒤로 가기 하시면 안 되고요. 설정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저들의 개인 화면으로 화면을 송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BGM 음량 설정을 조율해 주세요. 예전에는 관전방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개인 화면이 제 관전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배틀에 들어가고요. 첫 번째가 음량 조절이었다면 두 번째는 관전방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전방이지만 관전 시스템은 없죠. 하지만 관전방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 매치보다 렉이 덜합니다. 자, 엔들리스가 이제 관전방인데, 자, 두 번째는 이제 관전방 만드는 겁니다. 유저분들 잘 봐주세요. 이거 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엔들리스를 누르고요. 여기서 퀵 검색, 세션 검색 이런 게 아니라 세션 작성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게 설정이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딱두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프라임 베팅 룸에서 온, 그리고 속성 효과에서 온을 키시기 바랍니다. 프라임 베팅 룸은 온을 키게 되면 초대한 상대만 참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속성 효과는 몸에 붙은 불이나 추가 데미지 특정 필드의 술법의 파워업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루토 스톰퍼에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하고 세션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방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두 분이 있을 거예요. 1대1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누가 방을 만들고 누가 초대하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거의 대체로 위에 있는 선수, 대전표에서 위에 있는 선수가 방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초대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친구의 초대, 여기서 초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채팅창에 레디라고 얘기하면 OK 버튼을 눌러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고르는 거는 제가 화면 다 가려드리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게임 내 설정이고요. 자, 게임 외의 설정은 자, 위쪽 메뉴에 가시면 알림, 친구, 이벤트, 메시지, 파티, 프로필, 트로피, 설정, 전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사운드 조절, 두 번째가 관전방 만드는 법이었다면 세 번째 마지막 파티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파티 만들기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은 파티 만들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만들게 되고요. 자, 보면 뭐 파티명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냥 놔두시고요. 자, 다음에 파티를 비공개로 하기 이걸 누르시고 파티 만들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초대하는 플레이어 초대하기가 뜨거든요. 여기서 조마문을 찾아서 체크를 하시고 초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왼쪽에 순서가 되면 그 방을 들어갈 거고요. 자, 기다리시는 동안에 해야 될게 있습니다. 파티 설정을 들어가셔서 쉐어 플레이에 비디오 품질을 들어갑니다. 여기가 해상도가 높음이랑 프레임 레이트가 높음이 돼야 되는데 아마 해상도는 처음에 높음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프레임 레이트가 표준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높음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둘다 높음으로 됐는지. 자, 둘다 높음이 되면 이제부터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오게 되면 쉐어 플레이를 이제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창이 하나 뜨는 걸로 알거든요. 아마 이 시작하기 아마 이거일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분의 화면을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설정을 다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운드 조절, 두 번째는 게임 내에서 관전방 만들기, 세 번째는 이제 파티 만들기,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남은 거는 친구를 추가하는 게 있는데, 친구 추가는 게임 내에서 참여하는 유저들을 실시간으로 시작할 때 받아서 우리 모두 손잡고 친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리그 당일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그 전에 해주셔야 될 거는 리그를 시작할 때 이게 이미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유저들은 다 준비를 해주시고 반드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연습 리그 때도 발생했었는데, 여러분들 절대 와이파이로 리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로 리그를 하게 되면 파티에서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딱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 분이 속이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는 조금 이제 계속 그게 반복되면 저도 뭐라고 할 겁니다. 반드시 저는 공지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램선을 연결해서 공유기든 아니면 외벽에 있는 바로 램선을 다이렉트로 꽂든, 반드시 공유기를 사용하시든 외벽에 램선을 사용하시든 선이 있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와이파이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를 즐겨보도록 합시다.